영화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리뷰한다 그러면 꽤 생소하게 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예전에 사가지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뷰하는 옵티머스 프라임은 무려 관절 개수판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프라임이 무릎 낙지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릎을 완벽하게 개선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박스 21cm. 제가 얘를 진짜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놀아가지고 걸레짝이 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지인분한테 개수를 맡겨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얘가 무릎 관절이 안 좋잖아요. 여기에 폴리캡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약간 빨대처럼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낙지화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제 거는 지금 다 교환을 해가지고 아마 현존하는 옵티머스 프라임 중에서 가장 짱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식. 예, 의외로 다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벌려집니다. 간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구간을 보시면 전부 쇳덩어리입니다. 그래, 이렇게 쇳덩어리가 좋지.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섞는 거는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예, 뭐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만졌는데 만지면 진짜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저치고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주먹이 무슨 진짜 복서 같아. 복서 가까이서 보면 복싱 선수 같아요. 주먹이 얼굴만 해. 그래가지고 진짜 스트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꽂으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파츠가 있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파츠를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등에 요거 있죠, 요거 로켓. 자,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로켓이라서 부스트 기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날아가려나 봐. 근데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 하기야 뭐 로봇 자체의 상식을 바라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얘가 루즈가 되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끼를 든 모습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에게 두 가지 도끼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작은 도끼, 그리고 한정판에 큰 도끼가 있어요. 걔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만나도 꽤 괜찮네. 나름 이쁜 것 같아요. 이 철기강이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손에 무언가를 쥐어줄 때 되게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억지로 벌려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질 확률이 되게 높아. 그게 조금 아쉬워. 대검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있다면 또 이걸로 잡아봐야 되는 포즈가 하나 있죠. 바로 오, 부러졌다! 와우, 쉣. 이거 어떡하지? 용자관법 초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토르가 나버렸네?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벌크로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한번 구해봐야지. 일단은 하이라이트는 검이 아니라 도끼거든요? 그러면 특전판 도끼를 한번 끼워볼게요. 자, 무장을 하고 도끼를 든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멋지긴 해요. 칼보다는 도끼인 것 같아. 물론 지금 제가 칼을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칼보단 도끼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아우씨, 멘탈 안 돌아. 예, 뭐 아무튼 근데 이 옵티머스 프라임에게는 이 루즈들을 다 씹어먹을 만한 엄청난 기믹이 있어요. 바로 LED죠. 사실 이 LED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놓으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어. 이렇게 도끼까지 잡으면 오지고 지리는 로봇이 됩니다.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도끼를 드는 순간 강제 스태츄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가네웍스 마젠카이저와의 비교입니다. 확실히 볼륨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스프덤 디액티브와의 비교입니다. 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옵자장 쪽이 볼륨이 넘사해요. 센티넬 블랙 징기타하고의 비교 입니다. 보면 둘이 체급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번에 제가 블랙게타에 LED를 박아놓는 작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 개수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현존하는 로봇 중에 얼굴은 제일 잘생겼어. 철기강이 입문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꼭 하나씩은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진짜 인간의 오감도를 다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변신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진짜 너무 손맛이 좋아. 이거 막 이렇게 갖고 놀면 진짜 손르가즘이 느껴질 정도로 어마무시하답니다. 자,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